아이고 여기 올라산이랑 착 보니까 그냥 마을이 다 내려다 보이고 아주 경치가 시원하고 좋수다. 이 마을이 옛날부터 그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선비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유명한 마을 아닐까. 우리 둘인 때부터 어른들이 공부하라 공부하라 해도 무사경 공부하기가 슬퍼신디사. 그 어른들 공부 시킬 때 보면 어이 그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라 여기 했단 말이야 옛날부터. 아 근데 진짜 공부한 걸야 놈주는 일이 생겼다는 속에 그 이야기 속으로 이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 계약이 구성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은 일을 회복하지 못한다 했어. 그거하고 그걸리 매매 계약하고 내도시 이행이 합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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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철려 왔구나. 아이고 그래 이거 밥은 먹어 사주게. 이거 그건디 공부하는 사람은 무릇 이거 먹는 것에 이자락 씨가 여근에 배불어 보면 공부가 되게 이거 또 공부도 먹으면 해서 아하 참 거짓 그 옛날 중국에 백의 숙제가 고사리만 먹으면 했대는데 이거랑 다 치워버려. 걔도 걔 허용 성의를 에헤헤헤이 사람 참 이거 진짜 힘들어가라 진짜. 어 공부하는 사람이 거기도 다 밥 보고 고사리만 먹으면 되지 배부렁사 이거 공부 되는가 이 사람아 참. 치워 치워 이거 치워 난 진짜 나는 싹 치워 싹 치워 난 이건 이건이 난 고사리하고 밥만 먹어도 되는 사람이라 진짜지요? 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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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나는 난 많이 드십소예? 공부하자 하면은 걔도 배가 골착해야 되매. 옛날 중국의 백의 숙제는 고사리만 먹으네 한 사람도 있어. 나는 이거 썰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이건 남은 먹음신데 야 그래도 거져가볼래니 그래 다 거져가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도 야 이거 부동산이 분석행위 야 난 그리고 가만히 이거 법조문을 봐야 되는데 이거 여보 불렀어 그냥 숙소에서 그냥 아이고 요새 몸도 약한데 이거 챙겨 먹고 가야지. 챙겨 운전 과중하지 말고 천천히 댕겨.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쭉 댕겨 쭉 댕겨. 아이고 좀 더 먹지. 아이고 됐어. 그래 옷을 이게 잘 입고 어 걱정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뭐 시원하게 게 동태탕이나 좀 끓여 그래요 요쯤 되면 당신 동태탕 먹고 싶을 줄 알았어. 내가 아주 맛있게 끓여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심해서 갔다 와. 수고해. 그래 집에서 놀지만 마라. 청소도 좀 하여놓고 알았자 아니 조심해서 잘 다녀와. 돈 많이 벌어와 많이 벌어. 알았어. 잘 다녀와. 꿀대추차에 우리 마누라 힘든다 이거 먹으면 참 좋을 거요. 오늘 저녁에 아주 그냥 만나게 해줘야지. 아이고 우리 마누라 좋아하는 박하사탕 있네 여기. 아이고 박하사탕 우리 마누라 좋아하는 거 아이고 참 좋아하겠네. 아이고 누님 참으로 띠가 아이고 아이고 누님 그냥 집안일 하지 말래. 난
모자도록 이걸했나? 아 요즘에 뭐 남자 여자 뭐 구별 있습니까? 시간 나는 사람이 하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아이고 게 남자나 여자나 게 어머 그냥 저 과두광이랑 이제 올라온다 게. 너 그냥 그 대학본에 가면 주세 시키대 그치룩 절관으로 어디로 빌레된 게 뭐니 고작하는 게 집이다 빨래오고 이 밥하고 걔는 어머 너 영원한 이쯤 그 크게 공부시키고 있는 줄 알아. 아이고 너 동네 부끄러워나 못 살쳐. 너희 다시랑이 진짜 집에서 눈이 보이거들랑 너 아는 척도 하지 말라. 아이고 창피야 아이고 창피야 아이고 요즘에는 아이고. 남자들이 요리 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막 책으로 쳐줘요. 아이고 예예예 예. 걔는 집에서 요리하고 빨래하고 어 저 집안일 할 거 다 알아. 이 애착혀 애착혀 아이고 아이고 우리 어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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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태서 아이고 아이고 내가 그냥 노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럴 건데 그냥 눈이 그냥 속생이 하시네 그냥. 너 혼대 더 맞아 이런 새끼야 이런 새끼야 혼대 더 맞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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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 어른들한테 할 거야 지금 사람도 없고 꽃은 무서 역 많이 심으신 거야. 이거 어른들이랑 다 딸 거라 할게. 어 속상해요. 아이고 내 팔자가 무슨 팔자라 형 서방은 무식어서 임신지사. 저하방 헛구만 정신 졸렁 조금만 도와주면 일도 수월할 건데 이거 어느 사람 다 탔고 희한하네. 뭔 일 있나? 기운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희한한 일이네. 어디 다녀오십니까? 내가 그 요즘 경로당에 가가지고 아, 예, 그 예. 어르신들 서예도 가르치고 아. 다 한 다음에 지금 동네 한 바퀴를 쫙 지금 내가 돌고 있는 중 아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이 뭐 제가 꼭 할 얘기는 아닌데 뭐 무슨 얘기? 아침에 사모님은 맨날 밭에 가서 일하고 혼자 맨날 그렇게 힘드시게 하시는데 좀 도와주시고 그래야지. 옛날에 조선시대 그 선비님들도 낮에 일하고 밤에 응. 공부하고 하셨어요. 이 사람은 무릇 남자는 예. 책도 공부하고 해야 이 집안이 다 융성하는 거 아니요 이거 이 사람. 그리고 이거 이 남자가 이거 지지빠이 뭐냐고 이거 머들렁댕입니다. 아이고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거 남자 여자 구분합니까? 이거 시간 나는 사람이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 거지. 아니 이거 남자는 남자답게 해야지. 이거 무슨 시장방이지. 아니 참 이상한 어르신이네 진짜. 네. 아니 뭐 시장방이 놓고 뭐 어떤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뭐요 지금. 너무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요즘에 뭐 시장방이 들고 다니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뭐 시장방이 뭐 남자가 시장방, 조금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시장방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래 잘 삽니까 이렇게? 아 사모님 맨날 밭에 가서 일하고 혼자 네. 맨날 빈둥빈둥 놀다가 그거 좀 얘기했다고 뭐. 빈둥빈둥 놀다니나 집에서 책을 보고 있어요 책을 이 사람. 아니 어디 툭툭 쳐요 어디를. 아니 지금 왜 그래 이렇게 툭툭 아니 이렇게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 내가 왜 건드렸어 지금 장난할 거야. 장난하고 아니 있잖아요. 아이고 장난아 예! 아이고 아이고 너무 참 아이고 너무 참 이거 아이고 동네 부끄럽게 이기서 무시가 됨지가 그냥 무사 싸움서 무사. 아니 지금 먼저 성질을 건들지 않은 중 아니 사람이. 그거면 싸우는 거라 지금이 또 싸워봐 또 아니, 싸워봐 또 싸워. 아이고 누나 가가지고 아이고 진짜 그냥 아이고 창피해요 아이고 창피해요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가게 집이다. 아니 선비 무기를 선비 같은 소리 하지 마. 집에서 싸우는 게 선비냐 다 꺼지. 아유 진짜 아이고 창피 싫어 그냥 아유. 아이고 못 살켜 나가 진짜 그냥. 자고 말이지. 아이고, 그 사람은 그 용년형하고 나가 딱히 학자를 떠나서 한판 붙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다섯 방을 때리더라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고구백끼리 부르는 이 아가니 어디가 맞아 그러니 나 죽다 나 용년이 얼마나 안 그러니. 아이고 그 사람.
우리 용영일 초잠시 아니 우리 저 서방 어떤 저치룩 만들 수 있을까? 네, 너네 서방만 건강하지 않고 우리 용영이도 지금 눈탱이 밤탱이 대불고 지금 막 분대가 맞고 난리가 났죠. 그래 한번 보게 봤으면 어떤 게 얼굴이라도 한번 봐서 어떤 작산 아이들끼리 한 두루내기도 아니고 그쪽에 쌉기도 하고 동네에서 어떤 거다 보면 말다툼도 오는 거죠. 무사 각시가 끼어들은 거기서 저 경혜도야 걸... 우리 서방님 집에서 공부에 끼워질 모르는 사람이 우다 경 어디랑 싸움질이 박질이나 하고 그런 사람 아니라 마시. 나도 알다마는 너네 서방 공부도 잘하고 오늘 보나 싸움도 잘 내라. 아이고 참. 아이고 진짜로. 야야 말 그 할 곳지 말라. 그거 또 남자들끼리 하는 일에 무사 여자가 조조조조 들어가기네 그러신 이게. 아이고 예 알았어 나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 아이고 저는 동생 저 관리라 잘 없어. 아이고 참 아이고 보라 저 빗짝 빗. 경아나 그 각시가 나선 관계가는 서방이 점점 버릇이 강 들어가는 거 아니라게. 아이고 그냥 뭐 해가 뭐 여자가 그냥. 아이고 눈 또 무사 나왔니 이게. 고만이 들어가 누엉이시라게 누엉이서 경아나 이쪽 매복쟁이 지르는 거 아니라게. 들어가. 아이고 그냥 호나이나 그냥. 아이고 쏙 터져. 아이고 심장 뛰어버려. 아이고. 옷이라도 탄성이에. 아이고 나 지금 속상해요. 근데 지금 꽃달 정신이. 나 정신이 못 잡는다. 이거 미를 언제나 이거 다 날 거야. 진짜 이 사람이. 아이고 고지 도와줘. 빨리 끝날 거 아니고. 아이고 아이 꽃을 난 꽃달이 온 사람이냐. 아이고 사복사이고 얼마나 재미나 좋아할까. 재미는 무슨 꽃 따는 게 재미있어. 너 혼자만 꽃 따면 재미있어. 나 책 보는 게 난 재미있어. 아이고 그래도 일이라고 도와주면 그 책을 보든가 말든가 혹시 도와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혹시 개인 방송 그 창보 TV 하시는 강창보 선생님 아니세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이요만은 진짜 맞으시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임대차 계약 진짜 안 돼가지고 해당할 뻔했어요. 아 근데 덕분에 덕 좀 받습니다. 정말. 아 그래요? 네. 아 그때 그 막 저 뭐 물어봤던 사람이. 네, 보면... 저예요. 아. 선생님. 예. 저도 집 매매 관련해 갖고 정말. 사기당할 뻔했는데 선생님 그거 아 그 사기당할 뻔했던 그 사람이로 야 이 사람 창보 TV 보고 진짜 지금 제가 그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선생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좀 민법하고 저 부동산에는 또 굉장한 지금 전문 지식을 갖고 있죠. 이렇게 네. 이것도 연인데 사진 한 번만 찍을 수 있어요? 사진? 네네. 하나 둘. 아이고 좋아요. 무슨 팔자가 이 더러워가지고 저런 서방 만나는 게 아유 서방은 이시나 마나 아유 속상해 내가 아이고 너무 좋아 아이고 집안일을 하고 저렇게 아우 좋아 하면 그냥 하면 좋지 게 눈만 띈 살라고 집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형그 아 안녕하십니까 창보 TV의 강창보입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련해서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구도 좋고 체크도 좋지만 창보가 저 공부 어린 때부터 공부 잘하고 거기 있는데 저 캐어 불면 돼요. 아이고 개매 말이라 이게 개매 말이라 네. 아이고 참
창부각시도 겨울만 해죽이게 만날 뻔한 창부각시 혼자만 일러고 용심 날만도 오고 책도 태울만 했으다. 그럽사 가게. 생긴 마음이 양식인데 이거 해왕 내기가 가서 아이 소나기도 영어만 안 되니니. 아이고 난 생각한다. 아이고 오늘은 무슨 소식이시고. 아이고 아이고 걔! 아이고 이놈! 아이고 용량이라! 이놈 시키냐! 아이고! 신문지나 태워야지. 놈 공부하는 책을 태우면 어떤 거냐고. 경비들 일은 험한 것부터 해야 될 거 아니고 하게. 아니 책 태울 거랑 말을 거랑 태워야지. 그냥 과자랑 태워. 태우기 없으니까. 아이고 나 진짜 속상해. 아이고. 어느 사람이 그 일은 다 할 거라게. 아이고. 아이고 창고 처지를 댕기던 모남이 뒤관 씻구나 이게. 아이고. 아이고 어쨌 남학 처집디가. 아이고 창고 처지 뭐 대노죽댕이 처리하람시냐. 너만낭이 헐려기 예. 전개 막 허다한 버처네요. 그냥 뭐 때문에만 시기. 집비전개 어떤 형 회전하나 너가 헌데내는 영 찾아놨죠 이게. 예 집비전 등기는 양 그건 나가랑 그냥 한 번에 해결할 거 아닙니까? 대매거나 네. 밭은 어떤 거지 님신이 밭도 그거. 아이고 요자기 그거 밭저 이전 허래는 거. 나 양. 오늘 저녁이 삼촌네 집이 찾아가그네 그 서류역 그냥 먼딱 받으래 가구다. 예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나 그냥 상부가 신한 잘 내쿠다 걱정들 마. 얘기 나 이심은 그런 건 그냥 헌방이 할까 아니고 그러나 나 오늘 저녁이 찾아가구다. 고마워. 아이고 경호도 서방이래. 아까 하는 거 못난 게도 동네 인심은 안 잃은 거다는 게 어른들 도와주는 거 보고 어른들한테 하는 거 못난 게도 공부한 보람이 이신 게게. 아이고 그래도 서방이래게 그거 하나는 기특한 게.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설벽 앞서. 아이고 용량아! 아이고 바로 이거 날라와 이거 어떻게 좀 거지? 뭐 최종 뭘로 했다는데 이거 뭐 도통 알아들 수 있는 용어 한자가 아니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저 오빠한테 그 밭 다 날아. 지? 어 이제 우리 집 망했어. 이거 하나 이거. 그냥 이 집에서 밥만 하지 마라 공부라도 해. 그런 거라도 알아보라는 거야. 하지 말고 저. 아이고 자기 밭 알아보라게. 자기 이거 반날 반날아가. 아이고 이놈 좀 알아보지. 아이고 참. 아이고 참 빨리. 아이고 또. 아이고 큰일 났어 아이고 서영 기죽이 수가 나 소정이 여기 저기 막 뒤져가지고 아이고 구석에 책 사와시라 실을 거 뽑어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아이고 저 사람 나 저 택태화분한 하늘이 거멍해네 막 무너지는 줄 알아 막 가슴 막 무슨 말랑 나가야 제주 쇼박이 막 돌아가지고 이거 싸운 거 맞으냐 안 맞으냐 아이고 아니야 이거 다 이거 법법 서진 거 아니라 이게 법
난 이 법제만 들어가도 점자당 벌떡벌떡 깨나지. 아이고 이거 나 이 책 때문에 이제 아이고. 사라지겠네. 밥 안 먹어도 살 거. 이제 밥을 좀 먹어서. 저 개식과.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어떻게 잘 계셨어요? 아니 어떻게 먹디가? 아유 지난번에 제가 아유 죄송했습니다. 죄송 먹고 여기서 손 꼬지게. 예, 아유 죄송했습니다. 아니 알았수다마는. 예, 예. 우리 누나 일 때문에 아주 큰일 났어요. 저희 집이. 아이고 무슨 일 났나 지금? 아니 뭐 도장을 잘못 찍어가지고 좀 난리 났습니다 지금. 뭐 도장은 뭐 도장 찍을 일이 있어. 저기 옛날 대대로 내려온 땅을 누님이 그 땅을 갖고 있다가 누가 뭐 도장 찍으라고 그냥 찍었대는데 보니까 무슨 뭐 최고 통제선가 뭐가 날라왔더라고요. 이야, 그 잘못된 그 감류당이 그렇구나 이게. 예. 그러고 있는데. 그럼 그 밭에 그냥 저 넘겨보시게. 아이고,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니 난 그냥 이제 밭에만 가그네. 이제 저 집사람하고 밭에 가기 이럴 거야. 에이, 지난번 제가 죄송했습니다. 저 이해 좀 해주시고. 제가 뭐 그 별거 아니어도 그래도. 저 농사짓고 한 걸 이렇게 갖고 왔어요. 좀 이거 검은 거는 이거 예. 콩이에요, 다 콩. 예, 몸에 사람 몸 중에서 최고 종류 콩이에요. 아니 무슨 이런 거 꼬지 가정화근에 막 하지 안 해도 되는데 그걸 과정화근에 이건 또 뭘? 예, 저 그냥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좀 사왔습니다. 예. 이거 저 집사람 아니 경희도 나 저 뭐 하는 걸 나 당초 못해 나 지금 지난 생각하면 자다가도 나 지금이 아니 경 난 못해. 잘 몰라도 제가 예전에는 막 그랬어도 지금 자세가 좀 무릎 꿇고 그렇게 사정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어디 가서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무릎, 아닌데. 아니 그 감류 풀재는 그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닌데 참 그걸 아시지. 동네에서 경사 정수기. 아니 난 못해. 나 지난번에 생각하면 이 진짜 자다가도 울컥해가지고 나 지금 공부가 안 된대. 내가 공부가 안 돼. 죄송. 제발 부탁해요. 예? 제가 웬만하면 아니 됐대는 하니까 제가 웬만하고 와서 이렇게 부탁하겠습니까? 땀도 먹고 파도 먹어야 생겼어요. 예. 아니 무상무릎 속에 이 사람은 눈물 흘리지 말아야 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압력 품인데 고맙습니다. 해볼 테니까 예. 그 땅을 또 한번 살려봅시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거지 막 저 신경 써주는 막 이제 공부한 보람이 남신 얘기야. 예. 아이고 힘들어요. 먹여주면 안 될 건가? 아이고 먹여 안 했지 이게. 아이고 이거 먹여주면 문제가게. 아, 이런 맛에 공부하는 거라 이거 참 걔도 사람이 무릇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가만히 있어 봐봐. 나 이거 그걸 곧 해결해 줘서 됨이게 걔도. 아까 쌌다 그래 이걸 확 이게 보니까 이게 쳐보고 이거 딱 맞네. 오 맞아 옳지. 요거를 딱 적용하면은 그 계약은 무효가 딱 되는 거야. 무효되면은 그냥 그 쳐다지는 거라. 이야 이거 나 이제는 딱 돼서. 야 그래도 미각씨가 이거 도와주나니. 야 나 이거 너무 고마워. 나 이걸 아이고 밥을 알아줄 거야. 아이고 나 기름 좀 안 돼. 아이고 나 우리가 식 때문에 이거 책사나 주고 걸어야겠다. 그 용영이 신디 가게 가게. 어 아니 이거 딱 해그네 용영이 신디 가게. 아이고 요번에 그렇게 안 도와줬습니다. 어떻게 할 뻔했어. 아이고 진짜 내가 잘 공부할 거 빨리 관계. 나 요번에 진짜 판 날라가는 줄 알았어. 진짜 고마워.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런 짓 도와주고 계약. 아이고 진짜 고마워. 아이고
아유 고마워. 아 내가 평생 안 잊을게. 어려운 일이시면 그냥 다도 그들이나 뭐 뭐냐 그래요. 어떤 뭐 부동산 문제이신 다시 다 걸어. 그래요 그래요. 그래. 아이고 나 반 넘어가는 줄 알고 완전 죽을 뻔했어 나. 아이고, 아 진짜 많이 관계. 아이고 진짜. 아이고 내가 평생 못 잊겠어 진짜 어떻게. 저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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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다 됐어 해결 다 됐어 고쳐하지 마 고쳐하지 마 고쳐하지 마 아이고 해결 다 됐어 해결 다 됐어. 아이고 무슨 말이야 거기 해결 그거 다 아이고 천천히 구라 그러게 아이고 참부가 요번에 그 이게 다 해결해 줬어요 아이고 이제 난 살았어 아이고 살았어 이제 받쳐준 거가 예예예예 아이고 이거 고모함 이거 공을 넣다가 붙고 이거 아니 나 지금 지난번에 한 거 하도 떠려보나 아이고 나 손예미당 청보전어당 걔도 딱 초만에 걔도 동네인데 그거 저 대결해드려야 그게 걔랑 그날도 거. 우리 창보는 세대만 때리고 이미 다섯 대 때려서 그나 시킨 거 양 나는 뭐 동네난 양 그 뭐 아이고 진짜 보자 훌륭한 날인지도 모르고 우리 그냥 막 이때마다 아이고 이 공을 어떤 갚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영을 찍어 아이고 무서워 이래 다 아이고 내가 인초가 말을 하죠 됐어 아이고 내가 가진 그 학문과 지식들을 나를 위해서만이 쓰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과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기에 아직도 우리 세상은 살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려. 아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